슈랑쌤의 일상. 아, 여기 미용실 맞죠? 네, 미용실입니다. 여기 위에다가 묶어주세요. 완전 높게 묶어드릴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잠시 기다려주세요, 선생님. 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무슨 일이 있길래 맨날 여기 와서 머리를 한 번 더 묶어? 지금 뭘 하길래 머리가 맨날 이렇게 산발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? 지금 앞에 있는 상자랑 뒤에 있는 상자랑 크기 차이가 있어요. 두 개 크기 고쳐주세요.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이세요. 봐봐, 여기 이렇게 고기 굽는 판에 구멍이 뻥뻥 뚫리면은 저는 그릴을 안 사고 싶을 것 같아요. 꼼꼼히 칠해주세요. 싫어요. 싫어요? 잘할 거 알고 있어요. 네. 아니, 뭐가 아니에요? 아니에요. 형님, 산은 위에가 진하게 아래로 내려올수록. 그쵸, 형님? 그 붓터치 없이 다 뭉개면은 그림이 1차원적으로 변합니다. 붓터치를 살려주세요. 단풍이 노랑, 주황, 빨강 다 있지? 네. 그 순서대로 명암 넣어주세요. 시작. 이렇게 작으면 할 수가 없어. 자, 입체로 이렇게 해서 칸을 선생님 대신 세 칸 나눠줄 테니까 이 앞에 뒤로 갈수록 작아지게 다시 그리세요. 네. 알겠어요? 애기 갈 때도 있고 큰 갈 때도 있고 골고루 넣어주는 거야? 네. 하고 싶은 색깔 골고루 다 해주세요. 가위질이 아주 섬세하시군요. 네. 내가 이거 완성해 주려고. 완성 다 했어요. 됐어. 명절에 새우도 튀겨 먹어. 새우 튀김도 있고, 진짜 맛있어. 새우 튀김 최고야. 선생님, 새우 튀김 없으면 못 살아요? 아니, 못 살진 않아. 새우 튀김 없어도 잘 살아요. 오케이, 완성. 갈대밭 그리면서 어땠어요? 어려웠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, 새우튀김이 이렇게 조그만 새우튀김이 어딨어. 완전 애기 새우네. 이거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나요. 그래, 새우튀김 사 먹을 때 조그만 새우 먹고 싶어? 큰 새우 먹고 싶어? 저 안 먹고 싶은데 아빠가 계속. 오, 야기염병에 걸린 이 어린이들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? 아, 그냥 아니요밖에 안 합니다. 정말 힘들어요. 중간중간 붓터치 쭉쭉 그어. 너 좋아하는 여자애 없어? 없어요. 너네만의 예쁜 애 없어? 네. 예쁜 애가 한 명은 있지 않을까? 없을 거예요. 너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어 없어? 없어요. 없어? 왜 없어? 여자친구들한테 관심이 없어? 네. 왜? 그냥요. 그냥? 하긴 그럴 수도 있지. 안녕. 안녕하세요. 손 씻어요. 오늘? 네. 너 내일, 그럼 너 내일 안 와? 네. 왜 안 와? 안 와요. 왜? 왜냐면 할머니네 집 가? 네. 내일부터 우리 못 보는 거야? 알았어. 자, 그러면 손 씻고 오늘 집중 게임 할 테니까 준비하세요, 얼른. 5초 안에 보세요. 5, 4, 잘 가. 자, 채민이도
왜 저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왜 저러는 걸까요? 노래 많이 시켜주셨어요. 노래?